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옥션에서 배달 조끼로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퀵 서비스 특수 조끼라고 하나 구매를 해서 옥션 상품평에다가 말로 적는 것보다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더 이해가 빠르고 물건 거르는데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서 링크를 해드립니다. 일단 저는 뭐 배달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배달 조끼로 네이버 검색해서 하면은 나오는 게 전용 조끼가 없습니다. 그나마 근접한 게퀵 서비스 조끼고, 네이버에서 배달 조끼로 조회를 하면은, 검색을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그냥 퀵 서비스 조끼인데, 태그만 그냥 걸어서, 검색에만 그냥 나오게, 그렇게 지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 영상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배달집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금 많은데 퀵 서비스 숫자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사원 수가. 그런데 왜 배달 전용 조끼는 없고 퀵 서비스만 나오느냐? 그 만든 회사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상품을 하나 좀 만들면은 좀 히트를 칠것 같은데 전혀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 만드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좀좀 주안점 을 둬서 배달 전용 조끼라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입어보고 좋으면 또 옆에 또 배달하는 집다 알고 이렇게 다 연계가 되니까 금방 전파가 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자크가 안에 또 있습니다. 자크가 안에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크가 여기서 열고 닫힙니다. 보통 열어놓고 다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요거나 요거나 요거는 좀 작고 요거는 좀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볼펜 꽂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주머니가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쓸모가 없는 주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올리기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 봉제선 디자인을 따라서 디자인상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바깥쪽으로 꺾여서 팔이 뭐 바깥으로 꺾이신 분이 아닌 한은 정상인은 이게 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생각인데 좀 실용적으로 유형 써먹게 해주려면은 주머니를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빼낼 수 있게 여닫게 이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이것도 실용성 있게 쓸수 있는 주머니인데 그냥 장식용으로만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은 그리고 자크가 양쪽이 여기 달렸습니다. 자크가 양쪽이. 요것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자크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달렸습니다. 자, 요 자크, 요 주머니, 요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요까지 다 뚫렸습니다. 안쪽으로. 안감 있는 쪽으로 다 뚫렸고, 요거는 밖에 주머니만 붙여놓은 거고, 자, 뒷면. 지금 저는 100을 주문해서 입었는데, 저는 100도 있고 95도 좀 있습니다. 근데 100을 입으면은 주문을 하면은 늘리면 요건 벨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한 줄여놓은 거거든요. 맞붙여가지고 요걸 띄어갖고 요쪽으로 늘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105도 되고 110도 됩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잠바를 입고 이걸 입을 경우에는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물품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그거 야광판. 야광선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 좀 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잡이들은 배달할 때 왼쪽에 물건을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나 그다음에 그 복도로 올라갈 때 오른손으로 오른 주머니에서 스티커를 빼내가지고 붙이면서 다 가거든요. 왼손에 물건을 들고서. 근데 이게 주머니를 열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열면은 안 열려요. 다시 또 이렇게 제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불편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걸 아예 봉제선을 박아갖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찍찍이만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찍찍이를 없애버리고 요것만 해서 여기에다 찍찍이를 아예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걸 붙였다 띄었다 해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실용적으로 굉장히 멋만 부리는 지금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무 지금 실용성도 없고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일하는데 속도도 그렇고 편리성도 저해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게. 두번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열려갖고 바로 손이 들어가서 뭔가 꺼내주게 해줘야 되는데 한번 열고 또한번또 여셔야 돼요. 요거는 넓이는 좀 좁아요.
담배 S의 크기하고 높이는 S 크기 딱 되고요. 담배 크기 되고. 이거 두 개가 들어가기가 좀 빡빡합니다. 좀안 들어갑니다. 여기 요 공간. 요 배달용은 요 볼펜 필요 없거든요. 요하고 똑같이 그냥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담배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스티커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가게 선전용으로 항상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용 카드 결제기 요것도 갖고 다녀야 되고, 오른쪽에다가. 자, 그리고 왼쪽에는 뭐 넣을 게 별로 없어요. 오른손잡이는. 이건 왼손잡이면 이제 이쪽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았는데 돈입니다. 예. 돈을 가방을 따로 안 갖고 다니고 이 조끼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이 돈을 빨리 거슬려주고 빨리 넣기 위해서 이걸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가방이 불편해서. 근데 이게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이만큼 뚫려 있다 보니까 열고 돈을 넣으면요 줄줄줄 흘러가지고 여기에 막 사방에 안에서 혼자 놀아가고 막 뒤섞여 버립니다. 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차례차례 해서 요 크기대로 그대로 있다가 꺼내주고 거실려주고 다시 넣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나면 또 돈을 또 드렸어요. 3,000원 들여가지고 세탁소 가서 오자마자 안쪽에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예, 요겁니다. 요거. 되게 재봉틀로 박았어요. 요렇게 요렇게 박았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걸 박아 보니까 요그 길이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더 밑으로 박고 싶었는데 밑으로 못 박는 이유가 여기 자크가 있어요. 자크가. 여기 자크가 있다 보니까 한이 정도 박아주면 좋은데 자크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최대한 여기입니다. 마지노선이.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또잘안 들어가. 그래서 요쪽은 요렇게 박아 놨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박은 이유는 돈이 이렇게 또 누워지면 안 되니까 또 안쪽으로 확 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잡아주라고 여기서 해놨고 안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해놨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를 뜯었습니다. 요만큼을. 그러니까 여기만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뜯고 돈이 조금 더 내려오게. 그러니까 또 돈이 내려오니까 일로 다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또 세탁소 가기 뭐 해서 핀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 쳐지지 말라고 여기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밑으로 안 흐르겠죠. 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돈을 안 넣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기역자로 뚫을 필요가 없고. 예,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주머니가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재봉선이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세탁소 가서 요렇게 한 거죠. 휴대폰은 그냥 요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넣는데, 자, 여기 휴대폰을 여기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예, 휴대폰을 여기서 바로 뺐다 넣었다 할수 있고, 한 손으로. 예. 주머니가 이제 이중으로 나눠진 거죠. 아까 봉제선을 중간에 박았으니까. 보시면은 중간에 봉제선이 이래 있고 이쪽 주머니 밑에 따로 쓸수 있고 위에 주머니 따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거는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 타는 날은 뭐비 오고 눈 오면 이제 차 타겠지만 주로 오토바이를 타니까 한 손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주요 요점이 한 손으로 해야 된다. 휴대폰도 한 손으로 꺼냈다가 뺐다 할수 있어야 되고 돈도 한 손으로 뺐다 넣었다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크도 부드러워야 되고, 자크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요런 자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샀는데, 저는 뭐 아웃도어를 거진 다 있는데 그냥 일반 옷이 없습니다. 아웃도어를 배달 좀 하는 사람들은 굳이 입고 다니는 이유가 못 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크가 항상 양쪽 가슴에 두 개씩 돼 있습니다. 널찍하게, 길게, 넉넉하게. 돈 집어넣고 이쪽은 휴대폰 집어넣었다가 오토바이 타고서도 한 손으로 바로 신호대기 할때 꺼내서 뭔가를 보고 그다음 조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 넣고 이쪽은 담배 넣고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배달은 예. 퀵 서비스 뭔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지 몰라도 배달은요 돈 들어가야 되고요 스티커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스마트폰 체크기 들어가야 되고 담배가 여기 담뱃주머니 담배 들어가줘야 되고, 이래야 돼요.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개가 기본이라고.
요걸 어떻게 잘 배합을 하느냐, 위치를 잘 조절을 해서 적재적소에 주머니를 크기에 맞게 잘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근데 지금 퀵서비스 조끼지, 이거는 배달 조끼가 아니에요. 배달을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써보니까. 그래서 퀵서비스 용도로 해도 안 맞는 게 보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자크 이걸 많이 여닫거든요. 올렸다 내렸다. 이거 밀리에서 얻어놨던 거 여기다가 지금 끼워갖고 양쪽에 지금 하나씩 붙여놨는데. 자, 장갑을 끼고 다니잖아요. 퀵서비스든 배달이든 무조건 장갑을 많이 끼잖아요. 뭐 부리려고 끼는 게 아니라 손 다칠까봐, 아니면 넘어졌을 때 오토바이 미끄러져서 도로에 넘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피부가 덜 까지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항상 끼고 다니는데, 자, 장갑 낀 사람이 요 짧은 거요 세부치 갖고 이걸 찾고서 이거 올렸다 내렸다 이거 찾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예?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지 난 모르겠네. 줄이라도 하나 달아주면 좋잖아요. 이거 잡고서 장갑 끼고 그냥 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건 좀 따로 이제 얻어놓은 걸 이제 보관해 있던 거를 지금 여기다 끼워 놨는데, 요런 작은 요런 거, 요런 아이디어, 요런 거좀 신경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돼 있어. 퀵서비스 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현재. 근데 뭐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이게 그냥 제일 나으니까 그냥 입을 뿐이지. 만약에 배달조끼 전용으로 만들어서 누군가 기획을 해서 판매를 시작한다면 굉장한 히트를 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누구든 간에 한뭐 업자분이든 한번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중국산 같은데 보통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판매만 하시더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주문 제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 뭐 따로 파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 그냥 가입해갖고 여러 개로 올려놔갖고 지금 파는 거, 그런 거 있는데, 다음에는 중국에서 들어오시더라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 그거로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배달 조끼라고 아예 처음부터 조회가 되게, 그리고 배달 전용이라고 안내를 하면서 옥션이나 지마켓에 상세 설명에, 상품 설명에 넣어놓으시면요, 한번 입어본 사람들은, 보통 배달집들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사장한테 이 좋더라, 한번 입어봐라 하면 다 입습니다. 예, 퀵서비스 기사 숫자보다는 배달업소의 알바 숫자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주력해서 다음에 지금 하실 때는 그걸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달색. 배달 가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뭐, 여권 가방, 그 다음 뭐, 휴대폰, 뭐, 케이스 이런 거는 있는데, 없다고. 그것도 그냥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자그마 하나 달아놓고 큰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조언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혹시 이런 거 보시면 연락하세요, 그 메일로. 예, 제가 그 아이템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배달 가방이라고 조회해도 현재 안 나옵니다. 예, 그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용으로 조회가 바로 돼서 진짜 전용 가방이 나온다면은, 여름에는 사실 이걸 입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름에 지금 내가 이걸 굳이 산 거는, 여름에는 반팔 입고 바지만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뭘 넣을 데가 없어요. 휴대폰도 넣어야 되고, 스티커도 넣어 다니면서 붙여야 되고, 담배도 넣어야 되고, 돈도 세 주면서 막 꺼냈다 뺐다 해야 되는데, 땀이 나 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 바지 주머니 넣으면 땀이 차 가지고 돈이 다 젖어요, 일을 하면은. 그 정도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위에 몸이 상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거를 그래도 두껍더라도, 입자해서 그래도 산 건데, 뭐 망사가 돼 있어도 사실 이게 덥다고요. 이게 입어보면은 겨울에, 아, 여름에 한창 때 입어보면은 그래도 뭐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고 하여간에 요 지금 이 배달 조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 상세 후기,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한번 사시는 분들 도움되고자, 잘 판단하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링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